요즘 제가 꾸는 꿈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별걸 다 하죠. 할게 없으니까. 진짜 저한테는 심각한 이야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 등에 자꾸 여러 명이 올라타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가끔. 그리고 이 손을 잡아당기면, 그죠? 기도를 하면서, 그냥 안 되고, 기도를 하면서 잡아당기면, 이 사람에 딸려 나와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막 제가 있으면 저절로 제가 어디로 가요. 그리고 또 어떤 꿈은 요즘에 꾸는 꿈인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진짜 현실 같은 그런 거죠. 현실. 그러니까 테레비 보면, 테레비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 이 사람 등에 제가 이렇게 올라타서 있고 제가 이 사람 조종해요. 이런 꿈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꿈이 있는데 막 어디로 가더라고.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장애물에 막혀서 가는 걸전줄 알고 막 꿈에서 갔어요. 근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딱 또 장애물 제가 다 치웠거든요. 다 치워서 가니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가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현상 있잖아요. 폴더 가이드, 뭐, 그 현상, 그 물체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테레비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고, 옆에서 제가 이제 뭔가 움직이니까,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 폴더 가이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렇게 막,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꿈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제 등에 막 올라타서 여러 명에서 올라타서 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이제 떼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 가끔 이제 착한 사람이 나와서 제 등에 있는 사람들 떼어주면 등이 시원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거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는데 나오질 않아요. 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리고 그 꿈에서 깨면 막그제 입으로 막 말을 하고 있고 그 깨면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몽유병 같은 게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마치 제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생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령. 살아있는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 사람, 그러니까 과거이고 이 타임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미래나 과거에는 제가 죽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살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딴 사람들 몸에 달라붙어서 귀신 같이, 그렇죠? 살아 있는 사람인데 귀신 같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걸뭐 그렇죠? 누가 믿겠어요, 이런 걸. 그리고 이제 꿈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누가 상담이 좀 좋은데 신부님 같은 아는 분이 없어요. 저는 이제 성당 다니니까. 그래서 신부님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신부님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없어서 주변에. 그러네요. 그냥 꿈일 뿐이야. 그렇게 할수 있는데 좀 꿈인 치고 계속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계속 달라붙어 있거나 등에 이제
제 등에 달라붙어 있거나 제가 어디론 가거나 아니면 제가 달라붙어 있거나 그러네요. 찜찜한 꿈이죠. 별로 안 좋은 꿈인데 동호는 이렇게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